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과학입니다. 주기과학.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과학을 시작을 했고,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그때 처음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내용은 뭐야? 원소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이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단원의 제목은 뭐냐면 물질의 구성. 물질의 구성.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소단원이 바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게 뭔지, 물질이 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물질이 뭘까요? 물질. 물질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곧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질은 모든 것이다. 즉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물질이란 건 대체 뭘까? 물질은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라는 거. 자, 칠판. 칠판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지. 자, 책상.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역시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뭐, 사람 몸에 칠판이 되는 건 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단백질이라던가, 탄수화물이라던가, 아니, 지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무기압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이 서로 모여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쪼개 나가다 보면, 어디? 근원이 되는 어떠한 것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세상 물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누가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철학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여러분, 누가 등장하면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철학자들의 고민. 시작이 되는 거죠. 철학자들의 고민. 대체 이 세상의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근데 왜 철학자들이 고민을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과학을 배우고 있는데 왜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느냐? 자,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 과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1학년 때도 이 과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과학에서 언제나 가져야 할 건 뭐예요? 왜?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야 하는 거죠. 왜? 그럼 왜에서 끝나면 돼요? 이제 왜 그러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걸 끝나버리죠. 왜? 라는 질문 속에 있는 그 다음 뭘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어서 이게 뭐예요? 탐구를 합니다. 탐구. 탐구와 관찰, 연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탐구의 결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과학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과학이죠. 그러면 왜? 라는 고민을 누구부터 시작했을까? 라는 거지. 철학이라는 건 뭐야? 철학. 철학은 뭐예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냐? 라는 게 철학자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왜 맨날 싸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라는 건 뭐가 진리냐는 거지. 뭐가 진리냐.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싸우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인 건 좀 약간 정신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진리 찾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죠. 근데 과학은 명확한 거야. 탐구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 철학자들이 진리를 연구를 할 때 이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나는 누구인가? 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과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해졌던 거야.
초기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초기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 이 당시에 철학자라고 하면 그 지식인이잖아. 지식인 철학도 잘했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했고, 수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다 모든 것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철학자들이었다. 그럼 과학도 시작은 어디로부터? 철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뭘 구성해 있을까? 연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몇 명?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뭘로 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다.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탈레스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증거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뭐가 돼? 흙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음식물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거기서만 이제 침출수라고 하는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오래 놔두면 거기서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레스는 아마 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누가 또 등장을 했냐면, 엠페도클레스.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클레스가 어이죠. 이 클레스는 학급 얘기할 때, 엠페도클레스. 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물로만 구성되기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물과 불과 뭐 공기와 흙으로 구성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소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뭘로 되어 있다고? 물, 불, 흙, 공기.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엠페도클레스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원소라는 개념이지 뭐 근원, 근원이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근원이 되는 요소다 라는 건데 그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는 걸 주장을 했던 거고요. 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근거,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한 게 누구냐면 그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가서 떠올리는 게 뭐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를 가서 떠올리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도 역시나 사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사원소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소설이 역시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로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개념을 더 주장합니다. 뭐냐면 성질 변화라는 걸. 성질 변화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성질 변화라는 게 뭐냐? 성질 변화라는 게 뭐냐? 차가움, 따뜻함, 뭐 건조함, 습함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질에 의해서 물질이 어떻게 된다? 서로 성질이 바뀌면 다른 질로 전환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불. 불이 있고 그 반대에 이제 물이 있는 거지. 그리고 흙과 공기가 있을 때. 이제 이게 서로 뭐 한다? 상호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건조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 동시에 가진 거고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물이라고 하는 건 습함과 차감을 동시에 가진 거야. 흙은 뭘 가지고 있어? 이건 습함에 가까운 거. 공기는 건조함 쪽에 가까운 거지. 네 가지의 성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의 근원은 어디를 보게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흙에서 공기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고, 흙에서 물에서 불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성질이 계속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뭐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자면, 서양은 이제 이런 얘기지만 동양으로 넘어오자면 음양오행설 있잖아요. 음양오행설 그래가지고 수금화목토와 수금화목토 그리고 음과 양 일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셀 때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게 음양오행과는 관련이 있잖아요. 음양 두 개와 그다음에 오행 다섯 가지의 기운.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전은 서양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에는 물질관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고대는 물질관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이제 뒤에 가서 원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원자에 대한 정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누가 이제 대립을 했냐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과학은 죄다 먹고 대립밖에 없어. 왜냐면 뭐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탐구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각자의 이제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가설이 있고 여기다 근거들이 있을 텐데, 근거를 서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다투거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과학의 역사 속에 다 녹아 있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고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물질관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들인데요. 여기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끼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뒤에 원자에 가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는 뭡니까? 중세. 고대는 이렇게 갔고요. 중세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느냐. 들어는 보았나? 연금술사. 연금술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뭐예요? 연금술. 연금술이라는 건 뭘 이용해서?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기술. 값비싼 금속, 즉 금과 같은 걸 만드는 기술이죠. 연금술은 실제로 가능해, 불가능해? 아, 이제 이때 불가능하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내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당시 중세에 가장 과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라비아. 우리는 숫자 얘기하면 무슨 숫자를 얘기해? 아라비아 숫자 이야기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 얘기하죠. 그 당시 아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숫자,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잘 발달했었지. 우리가 지금 과학을 분류하면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천문학 위주였고 화학 위주였어요. 물리학이나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힘에 대한 원리는 항상 밝혀두고, 생명과학은 아직 발달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세면은 이제 고대를 넘어서서 오는 시기잖아요. 그게 동방박사, 뭐 이런 뉴스 들어봤을까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 등장해? 그 성경책에 등장하잖아요. 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상을 별 보고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때의 여기서 동방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아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자들이었을 거라고 또 믿겠어.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뜬금없이 아랍 이야기를 하느냐? 왜 아랍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아랍이 누구랑 교역을 했어? 유럽과 교역을 합니다. 유럽과 교역을 할 때, 좀 역사적인 이야기로 좀 가자면, 중세 이후에는 뭐가 없죠? 중세 이후에 그 유럽에서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 뭐 일어나? 로마 교황청이 뭘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 종교가 있기 전에 교황청 힘이 셌잖아. 그래서 어딜 정벌하기 위해서, 이 아랍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떠난 전투가 있어.
무슨 전투? 십자군 전쟁 있잖아. 응? 십자군 전쟁 넘어가는 게 쉽게. 그러니까 원래 아랍이랑 교역을 잘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많이 했죠. 기술도 많이 오고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럽보다는 아랍이 조금 더 발달이 있었는데, 이 아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아, 유럽으로 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럽으로 넘어와.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뭘 했냐면, 이 당시에 유럽은 중세잖아. 중세 어떤 시대냐면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봉건주의 사회. 봉건주의 사회였다. 봉건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야? 봉건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밑에 누가 있어?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누가 있고 기사가 있고 그리고 기사 밑에 이제 평민 농노계급이 있죠. 농노계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건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가 이제 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영지를 다스리면 농노들이 뭘 해요? 이제 세금도 가져다 바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건 생산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봉건주의 사회죠. 근데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 영주 있잖아. 영주들 있잖아요. 권력이 강했던 왕이 되는 자비를 하던 백작이나 자작, 남작 이런 사람들 영주들이 있었는데 이 영주들이 뭘 했냐면 끊임없이 뭐 하길 원해? 내가 땅을 다스리니까 서로 경쟁하길 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A 영주가 있고 A 영주가 있고 B 영주가 있어. 근데 이 A영주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아랍이랑 이 교육을 잘했다고 했잖아. 아랍이랑 학자 연금술사랑을 데리고 연금술사랑을 데려와가지고 이 연금술사를 데리고 이제 연구를 시켰더니 뭐 금 비슷한 걸 만들었대. 금 비슷한 걸 만들었대. 그래서 B영주한테 자랑을 해. 내가 연금술 데리고 왔는데 금을 만들었어. 부럽지 않아? 막 반짝반짝 보여주는 거죠. 비영준 봐라. 오 친구야 축하해. 이랬을까? 절대 그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비영준도 어떻게 해? 또 아랍에서 이제 뭘 데리고 연금술사를 또 데리고 온 거지. 연금술사를 데리고 와서 또 연구를 시키고 또 연구를 시키고 근데 연구 결과 잘 나와.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잘 안 나와. 그럼 비영준 어떻게 해? 이거 닥달을 하겠지. 나중에 어떻게 해?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면 되게 좀 멋있고 좀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연금술은 굉장히 핍박받고 되게 많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시절이었던 거지. 연금술은 무조건 나쁜 거네 라고 생각을 할 게도 아닌 게 이 연금술 덕분에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돼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건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값비싼 금속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것저것 막 섞어보는 거지. A랑 B를 섞어봤더니 뭐 새로운 C라는 게 나오고 A랑 또 C를 섞어봤더니 뭐 D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서술 덕분에 중세 연금술이 한참 발전하게 돼요. 그로 인해 과학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발전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 르네상스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산업기술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근간이 마련된 게 다 요 덕분이었죠. 요 덕분.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와?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근대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보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보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일은 뭘 얘기했냐? 보일은 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뭘로 되어 있더라?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더라. 원소설을 주장을 해요. 원소설. 그 근간이 마련됐던 건 연금술사들 덕분이었어. 어떤 물질을 쪼개봤더니 또 이거랑 이거랑 쪼개지네. 또 이걸 쪼개봤더니 이거랑 이거랑 쪼개지네. 쪼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기본 구성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성분. 성분.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건 뭐다? 기본 성분이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보일이 근대 위 원소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누구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인데 이 라부아지에는 뭘로 유명하냐?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 과 물 합성 실험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성공을 해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물은 뭐가 아니라 원소가 아니라 물은 원소가 아니라 뭐다? 화합물이다라는 개념을 이 라부아지에는 그럼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주철관이라는 걸 이용해요. 물에다가 주철관에 물을 주철관에 여기 딱 따르고 여기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가 종이인데 물을 이제 주철관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가 주철관이에요. 주철관 넣고 여기다 물을 넣고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물이 이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분해가 되면서 주철관에 산소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O2가 이렇게 달라붙고요. 그럼 여기는 뭐만 남겠어? 수소만 딱 모으게 되는 거지. 수소만 딱 모으고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딱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라부아지에 이렇게 물을 분해되고 또 물을 다시 또 합성시키는 실험에도 성공을 합니다. 이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는데 당시 이제 사람들이 물은 원소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물론 받아들였지. 그리고 라부아지에가 이 물 합성, 물 분해 실험, 물 원소 아니라는 걸 발표하면서 약 33종의 원소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중에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원소가 아닌 것도 이제 껴있어요. 껴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왔어요. 현대에는 이제 원소를 딱 정리가 된 거지. 현대에 원소가 딱 정리가 된 거. 그럼 이제 현대의 원소라는 건 뭐냐? 현대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원소라는 개념은 뭐냐? 현대의 원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의 원소 개념에 대해서 보자면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입자를 표현되는 원자랑 이제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원소랑 원자는 거의 좀 다른 거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 않는 물질 구성은 기본 성분이라는 게 원소에 대한 정리이고요. 자, 현재까지 원소는 약 몇 가지? 약 110종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 110종. 그 중에 이제 자연계 원소가 약 이제 92종 정도 있고요. 자연계는 이제 물과 제일 무거운 게 물 아닙니까? 제일 무거운
2년까지 존재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합성원자, 합성원자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럼 원소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원소는 원소 기호라는 걸로 표시합니다.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옛날 사람들은 이 원소를 표현할 때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신만의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 맞춰놓고 뭐 G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뭐 다양한 표현으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알아보기 힘들잖아. 외우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안하게 되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현대의 원소 기호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의 원소 기호를 제시를 하게 되었다. 자, 베르셀리우스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원소 기호를 표현을 할 때 뭘 표시한다? 일단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되 알파벳이 A부터 Z까지는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 110종이가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그래서 첫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뭘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표현 힘들다 라고 하면 뒤에 이제 소문자를 적을 수 있게끔. 그럼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소를 표현을 하고 싶다. 수소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뭐 H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수소의 원소 기호예요. 원소 기호고. 나 뭐 산소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O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왜 그러면 둘 다 대문자를 안 쓰고 두 번째 건 소문자를 쓸까? 그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둘 다 대문자를 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뭐가 돼? 이게 뭐가 돼? 만약에 둘 다 대문자를 쓰게 되면 여기서 뭐 혼란이 생깁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 이건 코발트야. 코발트 원소기호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건 일산화탄소. 이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야. 뭐를 하면 둘 다 대문자로 써버리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만약에 코발트가 원소 기호가 CO 이거거든요. 소음자로 쓰면은 아 코발트는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탄소의 원소 기호, 산소의 원소 기호 두 개 합쳐진 게 일산화탄소. 이렇게 화산물을 형성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첫 번째 자리는 대문자, 두 번째 자리는 소문자 두 개로 표시를 하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뭐 이제 그리스어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영어식 명칭도 있고 로마어라는 다양한 명칭 있으며 원소는 특히 이제 합성원자 같은 경우 이제 발견자 이름을 보통 이제 넣기도 해요. 뭐 아인슈타인이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의 명칭, 뭐 저만이냐, 저만이나 뭐 프랑스 이런 건 국가의 명칭, 뭐 독일과 프랑스 들어있잖아. 아니면 뭐 퀴리부처가 발견한 퀴리듐이라던가, 아니면 코페르니슘 등등등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은 그런 명칭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자. 알고자 몇 가지 이제 원소 기호를 살펴볼 텐데 원소 기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소 기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가지 보면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수, 헬, 리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이제 주기율표를 맞춰서 좀 써볼까 합니다. 주기율표를 맞춰서 써볼까 하는데 주기율표를 어차피 알아야 하니까 수, 헬, 리, 페, 공,
한, 둘, 셋, 풀, 넷.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화, 영, 아. 다음에 칼, 칼.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고요. 근데 각각의 명칭은 이게 뭐야? 수소. 너무 좁게 썼나요? 헬륨. 예, 금 너무 좁게 쓴 것 같아서 후회가 되네요. 자, 리튬. 아, 너무 좁아, 좁아, 좁아. 너무 좁아. 다시 넓게 한번 써볼게. 넓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수.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요? 뭐 에드벌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목소리 별로 쓰이지만 뭐 할 때? 그리고 풍선. 풍선 만들 때 많이 쓰죠? 헬륨 풍선 위로 뜨잖아. 가볍거든. 가벼워서 풍선으로 쓰고 해. 수학생님은 가장 가벼운 기체다. 가장 가벼운 기체. 특징을 좀 몇 가지 알려주자면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가벼운 기체고 가장 가벼운 기체고 폭발력이 강해요. 폭발력이 강한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헬륨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아요. 불에 타지 않는다. 이런 좀 특성이 있지. 이런 특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으로 가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 주로 쓰이냐? 배터리. 배터리에 보통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스마트폰 뒤에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통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뒤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좀 이제 전화음반을 잘 시켜줘. 전화음반을 잘 시켜줍니다. 왜냐면 다양성이 꽤 이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전화를 음반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보자면 뭐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보통 이제 어디 쓰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연필심. 연필심도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귀금속이죠. 이거 활용도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탄소의 특성은 뭐 이렇게 뭐 이제 결합을 잘한다. 결합을 잘한다. 뒤에 가서 이제 결합을 배울 거라 이제 결합을 잘한다.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질소로 치자면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질소 뭐 충전재로 많이 쓰잖아. 충전재. 중장제, 비료에도 들어갑니다. 비료도 중요하거든. 얘는 이제 뭘 하냐면 반응을 잘 하잖아. 반응성이 낮다라고 해요. 반응성이 낮다. 그러니까 누구랑 잘 쉽게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좀 잘 노는 걸 반응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쪽으로 가서 보면 산소. 산소 어디서 많이 쓸까? 산소 이제 우리 호흡. 호흡하는 거 쓰죠. 숨 쉴 때 호흡이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용접기, 용접할 때 이제 불에,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면 불이 우리가 발화의 조건, 연소의 조건에서 산소 반드시 필요했잖아. 연소를 잘 시켜준다. 연소를 잘 시켜준다. 라는 게 좀 핵심적인 거. 플로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이건 이제 충치 예방. 이제 보통 치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특성이 있고 반응성이 굉장히 강한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반응성이 뛰어나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반응성이 좀 낮아요. 네온 같은 경우 네온사인 뭐 그런 데 활용이 되고 네온은 네온사인 네온사인 반짝반짝한 게 있잖아. 그런 거 있으시고 나트륨, 마그네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이온들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캔 뭐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유리나 반도체 같은 데 쓰이고 인도 이는 이제 우리 몸의 뼈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반도체에 보통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 같은 경우 우리 몸의 구성 중요 구성 성분이 되면 중요해요. 뭐 황도 마찬가지고 염소는 이제 우리 소독 살균 소독할 때 염소 기체 쓰죠. 아르곤은 어디 쓰냐면 이건 보통 이제 형광등 충전지 칼륨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칼슘도 뼈 그런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염소들이요.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전선에 보통 쓰고
그리고 철의 어떻게 건축물. 건축물에 보통 활용이 되거나 아연의 이건 어디? 동전. 동전에 들어가 10원짜리 동전에 아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기. 아이오기 이거 우리 모두 갖고 낙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장품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땜납. 땜납이라고 하죠. 여기 쓰고 금이나 은에 귀금수. 수은도 옛날에는 온도계나 이런 데 많이 썼어요. 기압계나 온도계 많이 썼고 아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화학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다양하게 모았다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원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 쓰임새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책에만 나온 걸 알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각각의 역할을 보면 좀 정확히 좀 심도 있게 알아주는 게 나중에 좀 더 유리해요. 여러분이 화학 반응하고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